자, 토요일자 방송 시작입니다. 토요일자. 이제 9월 28일. 제 생일이 12일 남았네요. 2주도 남지 않았다. 예, 10월 10일이 바로 저의 탄신일입니다. 10월 10일. 예. 이제 일요일하고 월요일만 지나가면 10월이죠. 이번 연도가 금방 지나간다. 예. 그러니까 이번 연도 진짜 시간이 완전 쏜살같이 지나갔어. 나는 이번 연도 진짜 이제 좀 있으면 10월이니까 나 진짜 이번 연도 뭐 했지? 그냥 방송만 했네. 진짜 일만 했던 것 같은 느낌? 예. 이번 연도 진짜 방송만 했어. 뭐 없었어.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어. 별다른 이벤트가 없이 그냥 방송한 거밖에 기억이 없다? 라는 얘기? 예. 이제 가을 됐으니까 바이크 한번 타야 되는데, 바이크가 이제 아마 이 월요일 날 나올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나와도 월요일 날 바로 탈 수 없는 게, 나오면 이제 안산에 있는 그 디테일링 샵에 가서, 아는 동생이랑 바이크 두 대 내 거 다 타고, 각자 이제 한 대는 앞바퀴 타이어를 갈고, KTM으로 가야 되고, 한 대는 청라에 와서, 오일을 갈아야 되고, 한 대는 앞바퀴 갈고, 한 대는 오일을 갈아야 돼. 그래서, 지금 바이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오는데, 다음 주 화요일 이후로는 이제 낮 온도도 최고 온도 20도, 22도 이렇게 훅 떨어져요. 훅. 지금의 저녁 날씨, 쌀쌀한 날씨가 이제 낮에 찾아온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온다. 예. 아, 나는 근데 겨울 안 왔으면 좋겠네. 겨울은 또 뒤지게 춥잖아요. 예. 여름보다 낫긴 하지, 겨울이. 근데 이번 연도는 막 바이크를 많이 못 타갖고 좀 아쉽긴 하네. 여름이 너무 길었어. 7월 달부터 계속 그냥 더웠던 것 같아서.
11월에 어머니 모시고 베트남 한번 갔다 오는 거, 그거 말고는 올해 해외는 이제 그만. 올해 일본 갔다 왔지. 그리고 베트남 갔다 왔지. 그 베트남 한번 또 가지. 갔다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11월 달에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죠. 근데 그나저나 제가 요즘 방송 지금 이번 주에 하는 방송을 보니까 목소리 톤이 너무 낮아. 너무 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해가지고. 좀 방송하기 싫어 보여. 너무 조용하지 않나? 내가 말하는 톤이. 이번 주 내내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보면서. 피코파크 할 때가 제일 소리 컸었죠. 소리 지르고. 그 3시쯤에 할 겁니다. 3시에. 3시에 같이 피코파크를 같이 하실 분. 제가 통솔을 할 테고, 잘 이제 따라서, 통솔을 따라서 같이 깨실 분. 공지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안 돼요? 아프리카 공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 할 거고, 3시 전까지 좀 컨텐츠 하고, 그 다음에 3시에 피코파크 하고, 오늘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눈에 띄지 않게 깔끔한 네이비방 팔에 버뮤다 팬츠 입고 가면 민폐인가요? 02년생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결혼식은 막, 그냥 경조사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상관없어. 근데 하체,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자리 갈 때는, 상의는 괜찮아. 상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반팔 딱요 정도 괜찮아. 근데 이제 그 발목이 보이는 정도까지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뭐냐 양말 중목 라인 정도, 한요 정도 한뼘 라인 정도, 그 정도 보이고 그 밑에다 이제 뭐어뭐 린넨 슈즈나 뭐 단화나 이런 거 신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게 약간 봄 패션이잖아. 거기까진 괜찮은데, 버뮤다 팬츠는 내가 봤을 땐 조금 그렇다. 긴 바지 입어. 긴 바지 입고. 버뮤다 팬츠는 좀 그렇지. 근데 막 그렇게까지 막 챙겨 입고 갈 필요는 없어.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결혼식에서 버뮤다 팬츠는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긴 해. 본인 스스로 뭔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야. 자기한테 사람은 다 관대하기 때문에, 내가 좀 아니다 싶으면 남들은 정말 아니라고 느끼거든.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기왕 가는 거면은 그렇게 입고 챙겨 입고 가도록 해라. 가가지고 내일 결혼식 가서 그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딱 보이는 그런 이제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이쁜 분들 있으면 가서 쓱 물어봐. 혹시 노래하는 코트 아세요? 관심 있으신가요? 물어봐.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좀저 물어와라. 웃자고 한 말이야. 새벽 3시 예고편.
새벽 3시 예고편 영도 자 오늘 뛰어 이제 오늘 이제부터 뛰어도 돼 오늘 앞으로 뛰어 이 병신 새끼야 네가 안 뛰었으니까 씨발 똑똑이야 병신 같은 씨발 어우 코트FWB님 구독 30개월 감사합니다. 혹시 이성 블라인드에서 이성 친구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블라인드 상관없지 않나? 사람이 중요한 거지. 어. 매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필시 걸러야 될 것은 있어. 그 약간 이성을 만나기 위한 어플? 아예 목적성이 정해져 있는 그런데 그런 데는 좀 그렇지. 왜냐면은 너무 이제 너무 그런 느낌이야. 노골적이고 딱 대놓고 그런 느낌이라서 뭐 거기 그런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 소개팅 어플 그런 거 있잖아. 틴더나 그런 것만 아니면 되는 것 같은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오히려 그게 더 나을라나? 그게 더 낫겠다 생각해 보니까. 아싸리 딱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투명하게 그냥 아싸리 대화 좀 해보다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부럽다 너네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그런 거 만들어서 하려 그러면은 알아보고 그러니까 노출돼 있다 보니까 어렵지 누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면 절대 못하지 부럽네 많이 해라 형은 그냥 고르는 입장 아니냐고 뭘 골라 고르기는 인스타그램 하면 고를 수 있잖아 인스타그램 그냥 다음에 할게 할라 그랬는데 괜히 그냥 주접떠는 것 같아가지고 코순이들은 코튼이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고 있을까? 그냥 그만하자. 자연스러운 거 아니면 나는 싫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찾아와. 내 팔자가 좀 그렇더라. 그냥 연애 포기하려고 막 어떤 날은 그냥, 연애는 뭔 연애냐. 되게 무미건조하게 느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고 그냥 딱 잘 지내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물밀듯이 막 들어와 뭐가 들어오냐 뭐 만나자 그래
그러면 이제 시간 조율하고 그 시간 조율할 동안 연락을 좀 주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와서 만나고 괜찮으면 사귀고 안 괜찮으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고 그런 게 아닌가. 맞아. 내려놓고 있으면 알아서 찾아와.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저기 할 필요 없어. 너무 이렇게 그 조바심 낼 필요 없어. 그래도 형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김. 나 방송하기 전에 뭐 나 솔직히 말하자면 방송하기 전이 더 여자 많이 만났어.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방송하기 전에 일반인 때가 오히려 더 꼬였어. 부담이 없잖아. 내가 말 걸기도. 그렇잖아. 내가 지금 뭐 누구한테 좀 괜찮아갖고 말 걸어. 껄떡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무한테나 다 그런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오히려 저 방송하기 전이 더 접근성이 쉬웠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그 지금 그땐 좀 어리기도 하고 젊기도 했고, 뭐 이렇게까지 살이 많이 찌고 그러지도 않았었으니까 그때는. 약 줄 알아, 알프야, 약. 평스넥스를 찾아봤는데 제가 최근에 20kg 정도 빼서 긴 바지 맞는 게 없어요. 집에서요. 버뮤다 팬츠가 깔끔한데 그냥 입고 갈까요? 이미 넌 버뮤다 팬츠를 입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네. 가 그냥. 뭐 장단지 다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 버뮤다 팬츠도 버뮤다 팬츠 나름이지. 거기다 그냥 뭐 이쁜 남방에다가 안에다 티셔츠 하나 입고 그러고 그냥 가면은 가는 거지. 모자만 쓰지 마. 비타민에 식사 시켜드릴게요. 아, 저 녀석한테 그만 뭐라고 해라. 이렇게 다들 여러 명이서 막 꼽주는데 막 그 혈안이 돼 있어. 이렇게 다들 공격적이야.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옆에서 거드네. 일진 무리들 중에서 이렇게 옆에서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하는 애들처럼 옆에서 왜 그래 다들? 영화 아저씨의 그 동생처럼 다들 더블링을 많이 치네. 내가 뭐라고 할게. 내가 대표로 뭐라고 할 테니까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 보기 안 좋다. 그래, 너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가. 뭐 모자만 안 쓰면 됐지. 상관없을 거야, 딱히. 안경 편하다.
콧대가 많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이런 뿔테가 더 나아. 오늘 분위기 좀 이렇게 편하게 질문 아무거나 막 던져도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이 시발남들이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들을 못하고 다들 계속 개 잡질문 존나게 들이대네. 어? 9월이 지나기 딱 이틀 전이야 이 새끼들아. 밀린 시청료 빨리 내고 43기가 말이야 지금? 타들어가는 내 속은 다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나도 고민 좀 얘기할게. 아 왜 이렇게들 안 쏴? 어. 띵띠띵띠띵띠띵띠띵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0개 감사합니다. 그래. 자, 다들 100개씩만 한번 쌓아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아, 어제도 푸딩님이 만개 쌓아 줘 갖고 겨우겨우 방송했죠. 어제 빵키 뭐지? 자. 우리 역시 우리 또 경수칠. 역시 100개. 말하면 쏴주는 팬이 진짜 팬이다. 고맙다. 100개가 그 어느 때보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경수야, 고맙다. 오늘은 푸딩님 제외하고 여러분들한테 5,000개 정도는 땡겨야. 예, 오늘 좀 제가 좀 즐겁게 좀 텐션 높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재원을 잊지 마세요. 너 이틀간인가 3일간 안 왔는데 다른 애가 엄청나게 다른 아이돌 멤버 좀 영입을 많이 해 시도를 하더라. 근데 와꾸가 별로여갖고 나는 김채원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 네가 그동안 계속 장작을 넣었던 게 끝까지 그게 좀 뭔가 이게 화력이 조금 줄어들었어 사실. 어제 뭐 다른 뭐 걸그룹 멤버 쩌리 멤버들 이렇게 하더라고. 좀 사람들이 막 잘 모르는. 그래가지고 오 괜찮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프로미스나인도 막 눈이 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가 그동안 장작을 넣어놨던 게 이제 그게 약간 수처럼 열기가 좀 오래 간다. 그래가지고 김채원이 아직까지는 제일 눈에 들어오는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 그래 우리 도산 안창 오랜만에 닉네임 보내. 100개 고맙고 자리해. 자리하고 자 두 명이 딱 100개를 쌌다. 세 명이지 세 명. 경수 채 김쌈 채무원 그리고 도산 안창호. 아, 일종 보통 면허를 따야겠어. 일종 보통 면허를 내가 좀 따야겠어. 이종 보통 이종 소용이야. 그 포터트럭 수동도 그냥 클러치 1단으로 놓고 클러치 살살 놓으면 앞으로 살짝 갈 때 그때 엑셀 밟으면은 또 가잖아. 시동 안 꺼뜨리고. 그러니까 바이크랑 똑같잖아. 개념이. 그 메커니즘이. 왜 달라고 하시는데요? 나 별풍선 너무 안 터져서 저기 좀 부업 좀 하려고. 그러면 일종 대형을 따시죠.
그래서 좀 저 야채 같은 거 좀 떼갖고 좀 아파트에서 좀 이렇게 배추도 좀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부업을 좀 하려고. 배부선이 너무 안 터져서. 장난이고 일종 보통을 좀 딸려고 하는 게 뭐 아반떼 N 같이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 같이 이렇게 좀 팝콘 튀기면서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 같은 차를 하나 더 사고 싶어. 바이크 세 대 중에 한 대 정도 처분하고 서킷 타고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서. 남자 취미 별거 없어. 골프, 운동, 낚시, 아니면 타는 거. 근데 난 타는 걸 좋아하니까. 아,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막 가오잡을 그런 용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이크 한 대 처분하고, 그러고, 아반떼 N이나 뭔가 좀 N 네이밍 들어간 거, 그런 거 하나 타보고 싶어서. 그래서 2종 소형 따고 수동차 하나 몰고 싶어. 수동차. 예. 스틱. 아니 지금 제네시스 좋긴 한데 뭐 제네시스 저게 2.5였나? 예. 2.5라서 뭔가 출력이 좀 딸려. 차가 존내 무겁기도 하고 전자장비 빵빵하고 그냥저냥 탈만하고 또 차도 이쁘고 GV80이 그런 맛을 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뭔가 좀 데일리로 타고 재밌게 그냥 저 뭐야 그냥 그렇게 좀 탈만한 재밌고 가볍고 그런 차 하나 수동으로 하나 타보고 싶다 그런 느낌? 재미는 없지 솔직히. GV80이 뭐가 재밌어. 재밌는 건 아니지. 그냥 편하게 어디 뭐 그냥 장거리 정도 다녀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일종 수동을 하나 저 일종 보통 수동차를 하나 타보고 싶다. 전기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가격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 아반떼 N이 약간 관심이 생긴다 뭐 그런 거지. 너도 일종 보통 못 땄지? 저는 이제 7년 무사고 되면 갱신할 겁니다. 갱신 뭔 말이야? 7년 무사고로 들고 있으면 됩니다. 아 알아서 승급시켜줘? 예. 아 7년? 한 5년 차냐 이제? 그렇죠. 거의 4년 5년 됐죠 지금. 그러지 말고 형이랑 같이 따자. 예. 아니 뭐 우리는 학원 안 가도 되잖아. 졸라 쉽다니까. 학원 안 가도 돼. 브레이크랑 클러치랑 엑셀이랑 있어. 1단으로 놓고 클러치 살살살살 발로 살살 놓으면 앞으로 살살 가. 그러니까 실기랑 그때 그냥 엑셀 놓고 그냥 가면 돼. 그 당일날 도로주행 저기 시험 있다고 치면은 바로 하루에 다 몰아서 볼 수 있겠지만 아니 바이크랑 똑같다니까. 바로 따죠 하면 바이크가 더 어려워 여러분. 바이크가 훨씬 더 어려워. 나 바이크 면허 딸 때 랄프랑 흠이랑 같이 가고 셋이서 막 했는데 애들은 못 땄어. 너도 한 두 번 떨어졌지 랄프야? 저 한 번 같이 아 그랬구나.
바이크 면허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 2명, 3명씩 돼. 떨어지는 사람들이 90%야. 붙는 사람들이 10%에서 15% 정도 항상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대. 개빡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뭐 바이크 면허. 그러니까 이게 원동기 면허랑 2종 소형이랑 또 달라. 원동기 같은 경우는 그 125cc 이하. 아. 그러니까 이제 배달하는 스쿠터나 이런 거. 시험 자체도 시티백인가 하는 되게 얄쌍한 거의 그냥 저 원동기 그 저기 장치가 들어가 있는 바이크라고 하기엔 그냥 거의 그냥 자전거 같은 거 타고 그 코스 그거 들어가고 한단 말이야. 그건 되게 쉬워. 원동기는 진짜 쉽고 왜냐면 그냥 땡기면 가고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 쓰고 그냥 자전거만 탈 줄 알면 충분히 해. 조향 감각도 개 쉬워. 근데 이제 2종 소형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좀 빡세지지. 예. 시험 보는 애도 겁나 큰 바이크 약간 그 마그마라고 있어. 뭐 그 대림에서 만든 거. 그 조향도 되게 핸들도 묵직하고 무겁고 그래가지고 되게 좁아. 그 좁은 데를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해가지고 선 안 밟고 다리 발착지 안 해야 돼. 한번 발착지하거나 선을 한번 밟으면 띠 하면 10점이 떨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 같은 실수를 하면은 탈락이야. 한 번은 봐줘. 한 번은 봐주고 거기만 잘 들어가면 되는데 난 만점으로 난 땄단 말이야. 유튜브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학원 안 가고 계속 그냥 계속 그냥 대가리 들이밀었어. 그래가지고 딴 거고 어려워. 따본 사람들 알겠지만 보통은 이제 학원 가가지고 그냥 사버리지. 면허를 산다는 표현이 맞지. 예. 그런데 이 일종 보통은 진짜 쉬울 것 같아. 일종 보통을 좀 따볼까 생각 중. 학원을 왜 가? 학원 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실전이지만 유튜브로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굳이 학원에 가가지고 왜 그걸 하고 있어? 너무 난 학원 비용이 개 아까워. 요즘 운전면허 뭐 학원에서 딸라 그러면은 70만원 80만원 내라더만 100만원 내라고 하는 데도 있더만. 그렇게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돈 쓰지. 물론 마음 편하긴 하겠지만 한번 떨어지면 일주일 후에 또 와야 되잖아. 근데 한번 떨어지기 전에 유튜브로 계속 보면서 좀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감 조금 좋은 사람들은 두세 번 만에 다 붙어. 내가 그랬고. 어려울 거 없어. 나는 차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다 유튜브 에디션으로 땄어. 졸라 쉽던데 그냥 공식을 알려주더만. 그거 보고도 못 따는 거는 난 좀 그래. 원만하십시오.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이키 뭐지? 와. 와.
야, 좀 완전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안다. 딱 털리는 그 미끄러지는 그거를 딱 제어해가지고 잡고. 재밌겠네. 이게 서킷이 자동차는 서킷 들어가는 거 괜찮단 말이야. 접근성이 좋아. 인천 그 영종도에 서킷 있지 않나? 영종도 BMW 서킷 있을 걸? 있네. 영종도 BMW 서킷. 와, 내가 진짜 사고 싶었던 i7이다. 이쁘다. 아, 우리 주차장에 이거 한대 있더라고. 번호판 파란색이야, 하늘색. 완전 전기차. 2억 넘어. 그러니까 약간 보급형 롤스 느낌이라고 봐야지. 와, 재밌겠다. 요즘 약간 벤츠보다도 BMW가 더, 원래 독일 3사가 있었는데, 아우디, 벤츠, BM, 이렇게 있었는데, 아우디가 만년 3등이고, 원래 벤츠가 1등이었던 것 같아. 요즘 BM이 좀더차좀 알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BM이 좀더 쳐주는 것 같아, 약간 요즘은. BM이 요즘 많이 좀 치고 올라오지 않았나?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차들의 관심들이 많네. 하긴 20대는 조금 이르고 30대부터는 진짜 차에 관심 다들 많지. 공통적인 특징이 아닐까? 저렇게 막 전문적으로 막 진짜 서킷 들어가갖고 저 정도로 타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재미 좀 들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타보고 싶다 이거지. 또 눈 높아지겠다. 계속 저런 거 보고 하다 보면 뽕 차가지고. 아, 뭐 아반떼 N이요. 그 아반떼 N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거 자체가 되게 좀 양아치 느낌이 많이 들잖아, 그지? 근데 이제 메인 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로 한 대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냥 그런 느낌으로 산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아니, 엊그제까만 해도 독일 3사는 양아치가 타는 거라더니 결국 눈 뜨셨구만. 개소리야.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네. 난 독일 3사 타는 거 보고 양아치라고 한적 없어.
독일 3사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팔리고 허영심 같은 게 좀 많이 좀 깃들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입술을 하시잖아요. 연기하실 때.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우리 장혁 같은 연기를 대사 없이도 보여줄 수가 있다. 어? 대사 없이? 대사 없이. 이게 뭐 준비만 하고 레니 버테일이 아니라니까? 언제 그렇게 했어? 언제 내가? 너무 과했다. 이번에도 실수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과장이 있었어요. 과장이 좀 더 있어. 잘한다. 슬픈 사랑은 너 하나로 내겐 충분하니까 하지만 시간은 추억 속에 너를 잊으라며 모두 지워가지만 한동안 난 가끔 울 것만 같아. 아, 어제 저거 부르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오늘 먹방 일단 먹방 해야겠다. 먹방 하고 뭘 좀 시키자.
빅맥 먹고 싶어. 사올까요? 사온나. 빅맥그. 오랜만에 마그로나라도. 마그로나라도 빅맥그. 빅맥 라지 세트 사오는데 그 더 드실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프렌치 아니 들어봐. 프렌치 후라이 네. 소금 안 뿌리고. 프렌치 후라이 소금 안 뿌리고 빅맥. 캡찹 맛으로 먹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생. 소금 뿌리고 먹으니까 전 너무 짜더라. 노솔티. 그렇지. 빵키 뭐지? 아따 도로 좋다. 그냥 위험해 보이면 위험해 보인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뭔 있지도 않은 사고가 나지도 않은 피해자도 없는데 없는 피해자한테 자흩하게 가지고 사람을 죽이네 마네 저러다가 사람 치면은 죽이네 마네 이러고 있네. 미친놈들 존나 역겹네. 그래 조용히 보면 되지. 아우 저런 영상 한두 개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홍명보입니다. 그게 팀이야! 그게 팀이야! 힘들어! 아! 갑자기 뭐 하시는 거죠, 전문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알바 교육 좀 시키고 있어서요. 네. 네. 저도 사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응원. 홍명봉. 랄프야. 나갔나? 출발했나 벌써? 빠르게 나갔네. 아, 머리 여기? 머리 안 감아서 그래. 머리 좀 떡졌어. 먹방으로 아프리카 힘들 거냐? 먹방을 누가 봐? 먹방 카테고리에 사람이 없는데. 유튜브를 해야지. 뭐든 포화야, 포화. 너가 잘 먹어도 못생기면은 일단 힘들고, 못생겼으면 재밌기라도 해야 되고, 재미가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 되고. 착하지 못하면 성실하기라도 해야 되고. 요소 다 말해줬다. 화려한 외모, 성실, 착하기, 그리고 재능. 이번 주는 뭔가 방송이 진짜 좀 만족스럽지가 않네. 내가 이번 주 했던 방송들이 다 뭔가 어거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 방송을 키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 켜야지 해야지라는 그거는 확실하게 있는데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이 막 즐겁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어. 내가 이번 주는 좀 그렇게 보낸 것 같아. 저번 주는 좀 덜 했는데 저번 주는 3일밖에 안 했는데도 되게 재밌게 했거든. 이번 주는 뭔가 재밌었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뭔가 텐션이 막 이렇게 오르는 것도 없었고, 또, 막, 말이 막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끌어 나가는 것도 좀 또 없고, 좀 약간 뇌가 맛이 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뭐, 이런 시간이 일시적이더라고, 결국은. 이거에 너무 빠지면, 또 이런 거에 너무 빠지면, 괜히 그냥 헛생각 들고 그래가지고, 걱정하는데 그냥 여기에 그런 느낌을 받을 뿐이지만, 뭐 여기에 몰두하진 않지. 그래도 일단 뭐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그 했던 시간이 헛되진 않다. 뭐 그런 거지. 땡알이다, 땡알. 바이크로 저렇게 타고 차 타면은 속도가 무뎌지냐고.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바이크 탈 땐 바이크만의 재미가 있고, 차 탈 때는 또 그냥 좀 편하게 가는 그런 게 있는 거지. 바이크 타다가 차 탔다고 뭐 그런 거 없어. 차가 좀 노잼이긴 하지, 바이크에 비해. 드리프트 좀 하는구만. 재밌어 보인다, 저리 드리프트 치는 거. 오늘 3시에 피코파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시참으로 게임합니다. 아프리카 방송국 공지 읽어주시고, 혹시라도 참여 가능하신 분 계시면은, 예, 공지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볼래, 이거. 한 10번 본 것 같아. 이건 볼래.
따당 따당 사냥꾼 뒤뚱뒤뚱 물놀이 가만히 있어. 조커가 며칠 조커가 언제 개봉이지? 조커 조커 개봉 10월 1일이네? 뭐야? 화요일? 내일 모레 개봉하는구만. 조커 로튼 토마토 나도 좀 불안해 지금. 국내 시사회? 이동진의 한 줄평. 이동진 평론가. 전평가 내내 밀고 당겨가며 치열한 2인무를 추는 야심 가득한 속편. 몇 점수는 안 줬네? 베니스 국제영화제 초청됐는데 예상만큼의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현재 대중의 관심도가 다소 사그라든 상황. 옛날 영상이네. 뭐야? 조커 폴리아대 망함. 보통 이렇게 망한 거는 망함 검색하면은 나오던데. 조커 폴리아대 망함? 생각보다 별론가 봐. 해외 반응? 해외 평론가 반응만 번역해 둔 데가 있다. 보면 알겠지만 애매하다 좀. 해외 평론가들의 평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일 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실망스러운 지루한 작품이었다. 전혀 재밌지가 않았다. 레이디 가가의 노래는 좋았지만 호아킨 피닉스는 그렇지가 못했다. 조커2의 뮤지컬은 러닝타임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된 군더더기 같았다. 1편 보고 조커에 열광했던 관객들에게 조커는 영웅이 아니라 비겁하고 이기적인 범죄자일 뿐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BBC 오, 평점이 높지 않네. 3.5 2점. 어둡고 암울했던 영화 첫 번째 영화와는 달리 조커2 폴리아드는 어딘지 모르게 희망찬 분위기로 가득했다. 뮤지컬 영화라고 표현하기 꺼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접 감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뮤지컬 영화였다. 코믹스 팬들에게는 괴작처럼 느껴질 것이다. 두 사이코패스가 펼쳐보이는 색다른 뮤지컬 로맨스는 충분히 감상할 가치가 있었다. 안 봐야겠다. 걸러야겠다. 아, 걸러야겠다. 걸러야겠어. 아, 스폰을 하지 말고 여기 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호불호 심하다네. 일단 나 뮤지컬은 절대 안 보거든. 어, 때려 죽어도 뮤지컬 영화는 내가 못 봐. 어, 아예 아싸리 어거스트 러시나 그런 저 뭐야 그런 영화들 있잖아. 원스나 그 음악 영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음악이 나오는 영화는 괜찮은데, 아, 막 춤추고 그 막 그거 졸라 싫어해 나는. 어, 비긴 어게인 같은 경우 괜찮다고 봐. 난 라라랜드 안 봤어. 위대한 쇼맨도 안 보고. 발리우드 인도 영화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이제 나와가지고 흥겹게 춤추는데 뭐 그 마지막 장면만 아니면 난 된다고 보는데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인도 영화를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 조커 폴리아데 씨발 토드 필립 저 뭐야 감독이 뮤지컬 영화 아니라 그랬는데 미끼 상품이었네. 뮤지컬을 위한 어떤 어거지로 쑤셔넣은 장면들이 있다라는 거네. 완전 뮤지컬 영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 씨가 너무 실험적이면 좀 피곤해. 감독이 예술병 걸려갖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조커 1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딱 조금 분석을 해보고 원작 그 원 봤던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런 포인트를 갖다가 좀 잘 버무려갖고 만들어야지. 뭔 뮤지컬이야. 뮤지컬은 쓸데없는 실험을 하고 있어. 아 씨가 짜증나. 감독이 류승환 감독 마냥 감이 떨어진 것도 문제인데 뭔 대도 않는 예술병 걸려갖고 진짜 어 이상한 시도 너무 실험적이고 그런 거 하면은 또 어 그러니까 적절한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안 볼란다 나는. 어, 아니 나 막 나와가지고 막 뭐 춤추고 막 그 싫어. 아우. 어. 빵키 뭐지?
맨섬 TT? 이게 대회 때마다 사람이 두세 명씩 죽는다는 그 맨섬 TT야. 아니구나, 클래식 TT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곳이 있어. 맨섬 TT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죽을 것 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가가 있고 그 저런 도로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제동력을 잃거나 그냥 그립 잃어버리면 그냥 죽는다고 봐야지. 부딪힐 게 너무 많잖아. 도로 사이드에 있는 연석부터 해가지고 저건 뒤진다고 봐야지. 진짜 운 좋게 앞으로 쭉 슬립하면은 살겠다. 최소 골절. 소리 보소. 내가 봤던 자동차 대회 저런 그 국제 그랑프리 대회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영상이 안전요원이 이건 재밌겠다. 아 근데 마이크에다가 그거 안 해놨네 버데. 와 바람소리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 봐. 싸대기 마렵다. 사운드 세팅 싸대기 마렵다. 이게 지리지. 와. 다 같이 가니까 바람을 몰고 다 같이 오는 거야. 내가 봤던 건 제일 그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안전요원이 이렇게 길 건너가는데 진짜 빠르게 가고 있던 F1 포뮬러 차량이랑 충돌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사람이 날아가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차는 그냥 쭉 진행을 해. 사람이 터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르면 이 터져. 터지더라. 사람이. 그니까 사람이었던 것이 돼버려. 보고 진짜 와 충격 먹었지.
응 맞아 기차에 동물 박는 것도 터지잖아. 빵키 뭐지? 사고 난 영상 애초에 유튜브에 없어. 잔인해가지고. 근데 이제 현장감을 느끼는 거지. 어, 맨섬 TT. 내가 말한 게 이거. 대회 때마다 두세 명씩은 무조건 죽는 죽음의 레이스. 아는데도 저기 선수들이 저거 하잖아. 평균 속도 200 넘을걸? 180인가? 그럴걸 아마? 평균 속도가 저기는? 그러니까 까딱 실수하면은 그냥 가는 거야. 270. 그지 평소 220이지 미쳤다니까 저거. 햄버거 왔냐? 좋아. 아니 나는 맥날 감튀가 여러분들 너무 짜더라고. 좀 소금을 좀 덜 뿌려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된대.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주세요. 먹었는데 개맛있어. 그냥 없이. 감튀는 맥날이긴 하지. 우크라이나한테 핵으로 위협할 수 있어. 만약에 핵으로 위협했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러시아 본토 영내에서 작전을 수행하거나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작년에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과 이번 기습 작전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작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요, 이미 4~5개월 전부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반격 작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유지에 우크라이나는 완벽히 실패했고요. 그 결과, 오랜만에 완전 클래식 빅맥. 최근에 너무 프랭크 버거만 먹었더니 살짝 질리는 감이 있어서. 아.
오랜만에 빅맥을. 맛있다. 오랜만에 빙면 먹으니까. 살찌는 건 햄버거가 아니라 이거죠. 감튀가 살찌죠. 맛있다. 알면서 왜 먹냐고? 나는 이렇게만 먹어도 살 빠져. 평소에 먹는 게 있으니까. 좀 맥도날드 짝치는 게 양상추를 토막 완전 그냥 토막 쳐놔가지고 이거 막 다 빠진다. 얘네 왜 이러냐? 원래 안 이러지 않았나? 또 왜 조사버리지? 맛있긴 하다. 빅맥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냥 더블 치즈버거야, 진짜 이거. 치즈 냄새 딱 나면서. 그래, 이 맛이었지. 딱 그 느낌이 드네. 아, 맛있다. 나는 버거킹이랑 연이 별로 없어요.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 나는 그냥 버거를 어디가 제일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버거 종류로 본다면 프랭크 버거는 새우 버거 때문에 많이 먹었던 거, 쉬림프 버거 때문에 먹었던 거고, 맥날은
나 이런 치즈버거류 좋아하고, 롯데리아는 그 핫크리스피 버거? 핫크리스피가 진짜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해 나는. 그 제일 선호하는 건 사실 핫크리스피긴 해. 매콤하고 적절하게 촉촉하고 버거가. 맥날 거는 알겠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맥날 치킨 버거들은 좀 퍽퍽해. 그래서 별로야. 맘터 사이버거도 맛있긴 한데 좀 느끼한 느낌이 좀 있고, 나는 핫크리스피 버거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 갓 나온 핫크리스피 버거. 이사 토스트도 맛있어. 입맛 딱 돋궈주는 딱 그 정도의 매움. 이거 나네. 나야 나. 빅맥은 진짜 이 피클이랑 치즈랑 이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치즈향을 막 증폭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 이건 진짜로. 느끼하지 않고 치즈향 확 올라오지. 피클이랑 해가지고. 빅맥 맛있지? 아, 얼마나 맛있다. 옆에 미친놈 마냥 제끼고 가는 게 정이랑이의 뜻. 맛있다. 맛있어. 오랜만에 간만에 먹는 빅맥. 맛 좋네. 모르니까요. 아, 그만. 좀 맵네. 신메뉴 먹고 있거든요, 저는. 어? 신메뉴를 먹고 있는데 좀 매워요. 신메뉴 뭔데? 이거 베토디 스리라차 마요? 소스만 추가한 것 같은데. 많이 먹어라. 네.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진짜. 모르겠어. 나는 그 뭐 진도 대파 크로켓 버거인가? 그 병신 같은 거 먹고 나서 아, 신메뉴는 먹는 거 아니구나. 이거
아, 원래 세븐일레븐에서 무슨 버블머? 버블스티? 그거 사고픈데 그거 완전 개운하잖아요. 이거 그 아니 그 세븐일레븐에서 샀어. 어, 이거는 미니스톱에서 산 거야. 근데 냄새가 딸기우유 젤리? 뭐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잘 모르겠고. 맛있는 과자 냄새. 엄마 말로는 맛있는 과자 냄새. 엄마 나올래? 하다하다 정신병원 브이로그는 처음 보네. 살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잘 먹었다. 오랜만에 빅맥 좋았다. 여러분들 그러면 넣어 놓을게요. 아니 버려 그냥. 김도 좀 많이 빠져있다. 아 잘 먹었다. 아유, 속 부대끼고 싫어. 아, 나 오늘 이렇게 우울하지. 뭔가 괜히 우울하네, 여러분들. 울적하고, 따분하고. 이런 기분이 잘 안 노는데, 희한하네. 그럴 만한 일도 없었는데 괜히 그냥 울적하고 우울하고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계절 타는 건가? 이게? 아. 그냥 이유 없이 이런 거면 그냥 계절 타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괜스레 그냥 이번 주 내내 방송도 뭐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괜스레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저 뒤에 있는 저 동굴 들어가서 안 나오고 싶어. 생일이 다가와서 그런 거 아닐까? 생일 별로? 우와 미쳤다. 와 차가 낫지 근데. 차가 낫지. 아 그리고 어제 올렸던 영상 풀영상
아니 파이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전에 영상은 좀 덜하던데. 커뮤니티 더해요 형. 어? 이게 다른 커뮤니티 있잖아요. 뭐 DC나 팬코나 이런데. 어. 더 심해요. 뭐 그런데. 와. 피해자만 입 닥치세요. 아, 좀. 그니까 좀 미운 털이 박혀 있고, 좀 그렇긴 하지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좀 별개의 건으로 봐야 되지 않나? 네. 확실하지도 않은데, 확실해졌을 때는, 어? 뭐, 좀 불쌍하다, 어? 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서. 근데 있잖아, 내 생각은 만약에 저런 일이 있고 나서, 뭐, 저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었어. 저 주장한 바가 사실이었고, 진짜로 본인이 느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지. 증거도 없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돼버렸어. 그거 되려? 되려? 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피해자인데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만약에 생겼다고 쳐봐. 그럼 진짜 위험해지지 않을까? 근데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지금도 피해자 스탠스인데 중립기어 박는 게 가장 옳은 형태이지만 중립기어 가 아니라 그냥 남초 성향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죄다 그냥 사실 여초도 거들떠도 안 보지 사실 일단 역캠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난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봐. BJ면 BJ 편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정황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황상 피해자로 몰면 100% 몰아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저 사건을 두고 보면 애초에 가까운 지인도 아니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으면 술 먹고 운전대 잡으면 바로 음주운전인데 그 음주운전을 해서 가까운 숙소까지 자기 차를 자차를 이용해서 가서 뭐 자기가 분명히 손해보는 짓인데도 그 정도로 아끼고 챙긴다는 거는 사실상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거기다가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나의 의심 게이지는 그러니까 내가 BJ라서 뭐 챙기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내 의심 게이지는 저 사건의 정황을 봤을 때 일단 유부남이야. 그러니까 난 거기서 30% 먹고 들어갔고 친하지도 않고 어디 숙소를 잡은지도 모르는데 지인들과 얘기하는 거를 엿듣고 아 여기서 묵는구나 굉장히 좀 술 많이 먹고 인사불성 돼 보이는구나 몸을 못 가누는구나 그럼 거기서 숙소가 어딘지 얘기를 엿듣고 자기 차를 음주운전해가지고 가서 세우고 주차장 입구에서 걸터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불박에 찍히고 난 거기서 이제 그냥 이타적인 어떤 남을 돕기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사람 챙기고 그런 거 좋지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유부남인데 가서 자기가 스스로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대리기사 보내고 나는 이제 좀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의심 게이지가 졸라 올라가더라고
그런 정황상 내 생각은 좀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뭐 빼박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 나는. 근데 이제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랄프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저걸 이제 뭐 어제 풀영상에서 이제 저걸 다뤘는데, 잠깐 다루고 썸네일도 있고 그리고 또 영상이 있는데 저기 댓글에 뭐 피해자면 닥치세요, 아직까지 그 머니게임의 어떤 미운털 트라우마 같은 게, 그게 지금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게 약간 좀 과연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괜히 여자라서 측은지심 들고 내가 스윗해지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이제 좀 별개의 건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인생인데 그걸 그 성추행이나 이런 건 조금 더 민감한 사안인데 그걸 업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너무 사회가 무섭네. 그만 얘기하자. 뭐 근데 코트 F 대행장님 구독 17개월 감사합니다.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어서 싫어할 수도 있어. 너 이유 없이 사람 싫어해? 너 쓰레기구나.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 왜냐면은 그냥 이 사람이야 끌리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나 뭔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싫어. 그런 이유 없음의 싫음도 있어. 이유 없는 싫음. 근데 거기에 대놓고 내가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지. 내가 피해받거나 그런 건 아니라 나도 꽤나 개인주의라서. 근데 뭔가 좀 보면서 약간은 그런 생각은 들었어. 아, 저거는 그래도 별개의 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머니게임에 그 미운털이 박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와의 어떤 연장선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인들과 즐겁게 술자리 갔고 주장대로라면은 성추행을 당한 건데 차 안에서 몸을 만짐을 당했고. 빵키 뭐지? 재윤이 어서 와. 재윤이 오랜만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꼴 좋다, 인과응보다, 업보다, 잘됐다, 피해자면 입 닥치라 그랬지. 지금은 너가 피해자네. 입 닥쳐야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냥 감히 얘기를 하자면 지금 뭐 수사 이제 들어가고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고 한쪽은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건데 참 그렇다. 그래, 아이 파이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같다 나는. 알바노야 사실.
그래 넘어가자. 넘어가.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막 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알바노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나도 굳이 얘기를 안 꺼내는 게 맞겠지. 이런 얘기 들으려고 방송 들어오신 것도 아닐 테니까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개씨 그냥 알바노도 아니고 개씨 알바노야. 오케이 알겠어. 어느 정도의 알바노인지 알겠어. 그 정도 개씨 알바노는 내가 봤을 때 내 알바 아니지가 아니라 그래서 씨발 어쩌라고 씨발 관심 없어 씨발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조그만 그 관련된 냄새의 그 입자도 풍기지 말아라 그 정도거든. 그러니까 거의 이건 혐오 거의 혐오야 이거는 진짜. 거의 혐오야. 혐오에 가까운 단계로 간 거야, 이거는. 코하. 나튜브 어서오고, 100개 고맙다잉.